유방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9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과 예방 소홀 등으로 인해 손실이 큰 질병 중 하나입니다.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홈플러스는 핑크플러스 캠페인 사업의 일환으로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0월은 세계 유방암 예방의 달입니다. 이에 홈플러스는 유방암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는 핑크플러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3회 유방암 예방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에 이어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유방암 예방 걷기 대회는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 총 6.5km 코스로 진행됐으며 약 6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 참가비는 전액 소외계층 유방암 환자 수술 지원비로 활용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한 이번 걷기 대회를 통해 유방암이 단지 여성에게 국한된 질병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